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A스윙을 하면 백스윙 때 역피봇이 발생합니다. 제가 A스윙을 잘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언더파신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동영상이 없어서 네 질문만 보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A스윙을 하면 피벗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피벗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어제 분명히 클럽을 수직으로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직으로 세우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통에 대한 움직임이 회전이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통 안에서요. 중심점이 잡힌 상태에서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중심점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체를 수직으로만 세운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몸통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위로 올리려는 느낌이 나시는 거예요. 그럼 몸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피벗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체를 A스윙의 특징은 어쨌든 V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V플랜이라는 건 수직으로 올라오고 몸통이 돌면서 체가 처져서 내려오게끔 자 우리가 인에서 아웃스윙을 궤도를 형성하기 훨씬 좋은 스윙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리는 거는 좋은데요.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또 연습 방법이 있나요? 네. 오. 피벗을 하시는 분들은요. 또 EM 프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잘 안 껴지네요. 이현 프로가 이 도구를 많이 이용해서 네, 정말 준비 많이 해요. 네. 고심도 많이 하시고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틱을 이렇게 몸통에 끼게 되면은요. 자,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이 들릴 때 회전이 되게 되면 왼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몸통이 체를 수직으로만 너무 세우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이 스틱 자체가 밑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세우더라도 몸에 대한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턴이 되면서 위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 지금 역피벗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스틱 자체가 밑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돌고 자 스타트를 그대로 해서요. 위로 올리면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게 되면 밑이 아니라 앞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이 상태라 제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옆으로 돌고 클럽이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피벗을 하는 분들의 또 특징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쪽 골반이 좀 죽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조금 더 왼쪽 골반에 좀 더 세우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서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스웨이가 일어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클럽 헤드가 들어 올려지게끔 이런 느낌의 스윙이 되셔야지 수직으로만 세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어깨를 위로만 올리려고 자꾸 하시다 보니까 역피벗이 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동을 하면서 백스윙을 수직으로 세운다라는 느낌을 꼭 가지셔야 역피벗이 안 나고 A스윙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금방 그 스틱을 꽂고 이렇게 돌릴 때 오른쪽 골반이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오른쪽 골반 자체가 네. 약간의 스웨이가 일어나는 거죠. 아. 보통 피벗이 되는 분들의 특징은 오른쪽이 빠져나가면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골반 자체가 고관절이 턴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야지 몸통이 뒤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밀리면서 고관절이 막히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회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져주면서 수직으로 체를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돼야 하체 동작은 잘 맞고요. 클럽 페이스는 아주 위로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